자, 화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가 제일 어려운 단원의 제일 어려운 유형이고 일반적으로 여기 나오는 유형들이 학교에서 이제 킬러 문제로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여기서 나오겠다고. 그리고 모의고사랑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이제 평가, 모의평가들 다 21번, 30번이 거의 대부분 이 유형에서 나와. 알겠지? 자, 그래서 매우 어려운 단원이다. 근데 너희가 선생님 학창시절보다 훨씬 똘똘하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너희보다 조금 더 멍청했지만 극복했다고. 어떻게 극복했냐면 여러 번 그 선생님의 풀이를 여러 번 보고 베끼는 거야. 알겠지? 보고 베끼다 보니까 보여. 다른 문제에서 아, 내가 옛날에 베꼈던 그거구나 하면서 보인다고. 그러면서 이제 풀리기 시작한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못 푸는 게 너무 당연해. 당연한데 그래서 네 번, 다섯 번 반복해서 풀어서 니들 거로 만들라고. 알겠지? 자, 잊지 말도록 하시고 마지막 한 번만 더 체크하고. 자, 이거 딱 이제부터 4분이야? 4분을 제곱 풀어봐. 알겠지? 선생님은 바로 시작을 할 거야. 야, 너희는 반드시 4분을 재고 풀어봐야 돼. 알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풀이랑 비교해보는 거야. 자, 해보자 한번. 여기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항의 fx가 있는데 3분의 11에서 미분배수 0보다 작고 x는 2에서 극대가 35를 갖는데 우리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지? f2가 35야 그리고 f'2가 0인 거 알아. 괜찮지? 자, 그리고 fx는 f4는 서로 다른 부실균이다. 이게 형광펜이겠지? 자, 형광펜 하자. 자, 이게 무슨 문제지? 근의 계수지? 근은 두 개 맞는데. 근의 계수 어떻게 푼다? 그래프로 푼다. 맞지? 그래서, 그러면 그래프 그려야 될 것 같아. 근 두 개 맞추려면 무조건 삼차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맞지? 얘가. 자, 얘를 그렸어. F를 그렸어요. F를 그렸고, 이제 F4를 그려야 돼. 알겠지? F4는 상수함수야. 맞지? 상수함수인데, 두 근을 가지려면은, 그러니까 V, 맞지? 봐봐. 여기가 그냥 2야. 2. 그리고 여기 2, 3분의 5라고 극대점을 준 거야. 그러면, 저거, F4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 이게 F4가 돼. 괜찮지? 근데 여기는 F2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럼 여기가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네. 맞지? 여기가 4, F4가 돼야 얘가 F4라는 상수함수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케이스가 등장하는 거야. 괜찮지? 당연히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겠어? 두 번째 케이스는 똑같은데? 똑같은데? 자,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2, 35야. 근데 여기다 보여주는 거죠. 여기다 보여주는 거죠. 이게 y는 f4가 되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럼 필연적으로 여기가 4가 돼야겠네. 그래야 이게 4, f4가 되는 거니까. 동의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둘 중에 안 되는 놈이 있나 봐, 맞지? 그래서 가를 준 거겠지? 3분의 11, 4보다 작은 자가 거기서의 미분 계수가 0보다 작대. 근데 얘는 0보다 크네? 그래서 얘는 안 된다. 됐지? 그래서 얘일 거야. 봐봐, 3분의 11 미분 계수가 음수잖아. 그래서 가의 조건이 마지막 이 둘 중에 한 놈을 걸러줘. 괜찮겠지? 오케이. 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식이 나왔냐면 F'. 4는 0입니다. 여기 미분계수가 0이니까. 됐지? 해서 이제 끝났어. 풀면 돼. 풀면 돼? 자, 식이 몇 개냐면 자, 다시 한번. 3차함수의 결정 조건은 4개야. 다시. 3차의 결정 조건. 3차의 결정 조건은 4개야. 미지수가 4개니까. 그래서 저거 보니까 4개 있어. 최고 차항의 계수가 1, 2라고 되어있어.
맞지? 그리고 F2가 솔직히 뭐라고 했어? 그리고 F'2가 0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F'4는 0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식이 4개 있잖아. 미지수가 식이 4개 있잖아. 그러면은 다 이 F를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잡고 열심히 풀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 진짜 지옥 가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누가 못 풀어. 다 풀 줄 알아 이렇게 하면. 근데 시험장에서 좆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두 번째 풀이 보이지?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잖아. 보여? 아, 이거 있으면 이렇게 하자고. fx는 x-2의 제곱으로 나왔을 때 그럼 몫은 1차가 될 거라고. 맞지? 그리고 여기는 접선의 방정식. 아, f'2 x-2 플러스 f2 이렇게 풀린다고 했잖아. 동의하지? 근데 f'2가 몇이냐면 얘 0이야. 그래서 얘가 0으로 날아가고 F2가 35니까 35 하면 된다고. 괜찮지? 마지막 식 하나 더 필요하네? 미분해서 4 집어넣으면은 A가 결정될 거라고. 괜찮지? 야, 이거 빠른 식 작성 해야 돼. 맞지? 자, 너 두 번째 풀이 한번 연습을 해봤어. 아, 미안해. 별표를 안 쳤네? 자, 790번 별표 쳐야 된다. 자, 별표. 별표 치고. 자, 세 번째 분. 세 번째 분이. 자, 별표. 별표. 자, 별표. 우리 3차 함수잖아, 지금. 맞지? 3차는 3차 식작성. 3차 식작성 할 때는 뭘 찾아라? 뭘 찾아라? 직선 찾아. 알겠지? 직선 찾아. 약속. 야, 봐. 내가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확인 좀 할게. 괜찮네. 직선 찾기. 보여? 직선 뭐 직선? 직선? 맞지? 아, 이렇게 하자고. 직선 찾기니까 이렇게 만들자고. fx랑 얘랑 얘랑. 알겠어? 아, 연립방정식 세우자고 이렇게. 함수 빼기 함수의 관점으로 가자고. 알겠어? 함수 빼기 함수로 가자고. 얘는 이거를 수적근으로 갖는다. 얘를 수적근으로 갖습니다. 괜찮지? 그리고 1차 식이지? 근데 기억나지? 다시 별표, 다시 별표, 다시 별표. 3차 함수 성질 몇 개? 박스 8개. 기억나? 3차 함수의 성질 박스 8개다. 박스 8개. 보여? 안 보이면 안 돼. 다 길이 똑같다. 맞아? 대칭점, 극점, 다시 만나는 점, 길이가 전부 다 똑같다. 2대1이야. 그래서, 요 길이가 2네. 여기 길이가 1 되어야 된다. 따라서 여기가 1로 정해진다고. 알겠어? 봐봐. 엄청 많이 나오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해서, 아, 저 마지막 한 근이 x-1 얼마나 빨라요? 맞아? 얼마나 빨라? 그러면 식 한 개만 더 구하면 되겠네? 여기 미지수가 f4가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 이용 안 한 게 뭐냐면, 극대값이 35예요. 따라서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35가 되겠지? 35 빼기 f4는? 이게 4에다가 4가 되겠네. 따라서 너가 31이네. 해서 너가 31이니까 너 이하하면 fx가 등장하겠네. 되겠지? 자, 너무 중요해. 1번 풀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 얼마나 힘든지 너희 손으로 한번 느껴보라고. 근데 이거는 꿈도 희망도 없다. 선생님이 이거 수능 거의 전날까지 이 지랄을 하다가 지옥을 가는 거야. 너희 배웠잖아. 계속 연습해야 돼. 알겠지? 이거 여러 번 연습한 거지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790번 넘어갈게.
다음. 791번 빨리 배우쳐. 자, 이것도 4분이야. 4분. 4분 줄 거야. 4분 동안 빨리 풀어봐. 선생님은 바로 풀 거야. 알겠지? 자,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고 F0은 0인 3차함수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결정 조건 두 개나 줬네. 맞지? 그러면 식 두 개만 더 있으면 돼. 그래서 여기 가랑 나가 있나봐. 간다. F2랑 F5랑 같대. 그렇다 치자. 서로 다른 7근의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된대. 그럼 또 한번 쳐야겠네. 자, 7근의 개수. 또 무슨 문제야? 근의 개수지. 근의 개수니까 어떻게 풀라는 거야? 그래프. 그래프 그리라는 거잖아. 왼쪽 그리고 오른쪽 그려가지고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리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 그릴 거야. 자, 그래프 그렸어. fx. 근데 이 두 개가 되게 하는 게 이거지. 이거지? 뭐야? 첫 번째, 한마디로 이게 F2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알 것 같아요. 이 F2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또 케이스가 나눠지겠네. 여기가 2가 되고 나왔지? 혹은 여기가 2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지? 근데 여기 F2랑 F5랑 같다고 그랬지. 여기 만약에 2가 되면 5가 여기 있겠지? 그럼 같아질 수 없겠지? 따라서 너가 여기 2라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너는 당연히 5가 돼야 되겠지. 괜찮지? 아,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케이스가 된다. 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겠지? 자, 이렇게. 이렇게. 자, fx가 이렇게 있는데 자, 얘가 f2. 얘가 f2. 괜찮지? 그러면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지. 왜? 여기가 5가 돼야 되거든. 괜찮지? 자, 된 거야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 2고 여기 이제 5인데 그러면 식이 두 개가 나왔지?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고 F0은 0이라 그랬어. 괜찮지? 해서 둘 다 작성해보는 거지. 자, 얘는 해보자. F, X, 그리고 빼기 F2. 맞지? 자, 이거 있으니까 이거 있으니까 F2 해가지고 얘가 X-2의 제곱 그리고 X-5 이렇게 이쁘게 만들 수 있겠지. 괜찮지? 다음이야. 얘는 F, X, F2는 X-2의 X-5의 제곱 이렇게 될 건가 봐. 괜찮겠지?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 둘 중에 한 놈인데 아직 독해 안 한 게 뭐냐면 이 실수 P의 최대값이 F2래. P의 최대값이야. 두 개가 대비하는 최대값이 F2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되면 안 되겠지. 맞지? 왜냐면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려면 이것도 있겠고 이것도 있겠는데 최대값이 F2라고 했어. 그럼 이게 더 높이니까 이게 최대값인 거야. 동의하지? 다시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게 하는 놈은 얘도 있고 얘도 있어. 근데 더 큰 놈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얘랑 더 위에 있습니다. 얘가 얘가 큰 거야. 맞지? 그래서 얘는 안 돼. 괜찮지? 됐어. 그러면은 식 이렇게 만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한 개야. 식 한 개만 더 이용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저기 F0이 0이라는 걸 이용 안 했지? 따라서 여기다가 X에다가 0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너는 0 되는 거고 0 빼기 F2가 되는 거야. 그럼 너는 마이너스 20이 되겠네. 따라서 너가 22이 될 거야. 따라서 fx는 정리하면 x-2의 제곱에다가 x-5에다가 플러스 20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극소값을 구하라는 극소값. 그러면 우리 알지? 여기 극소야 극소. 맞지? 근데 또 보이지? 자, 길이가 전부 다 같을 거라고. 괜찮지?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가 되는 거겠지. 괜찮지?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겠네. x가 몇일 때? 4일 때. 여기서 극속값 몇이냐면 극속값 4를 넣으면 4 마이너스 1 플러스 20 되는 거니까 16. 16을 갖는다 라고 해서 둘 다 더하면 정답이 3번이네. 괜찮겠지?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21번, 20번 막 그런 애들이야. 많이 어려운 문제들이야. 그래서 791번까지 일단 정리를 할게. 792번은 이거 많이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킵. 이거는 자이스토리에서 공부하고 갈게.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792번은 패스. 일단 지워놔. 나중에 다시 할 테니까. 다음 거 가자. 자, 793번이야. 자, 우리가 이 절대값 fx라고 했대. 절대값 fx라고 할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값의 합을 한번 구해보래. 우리 얘 그릴 줄 알잖아, 맞지? 얘는 f를 그린 다음에 들어올리면 되지? 자, 그럼 여기서 쓰이는 게 우리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제 두 가지인 걸 알잖아, 니들이? 얘는 도함수 그리기가 있어. 그리고 저번에 말했던 인수분해 그리기가 있어. 맞지? 자, 저건 당연히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그려야 되겠지? 너무 당연하잖아. 해서 출발. 이거 까먹으면 안 돼. 까먹은 사람들은 앞에 다시 보고 공부해야 돼. 인수분해 그리기. 자, 저거 보니까 1을 지나. 근데 이건 뚫군이야. 그냥 뚫고 지나간다고. 여기 2를 지나 그냥 뚫고 지나간다고. 근데 여기 3은 수적분이야. 왜? 중분이니까 스치면서 가야 된다. 괜찮겠지? 자, 그럼 봐봐. 저거 몇 차 함수냐면 4차 함수야.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야 돼. 해서 간다. 자, 얘를 그리면 여기 뚫어. 여기 뚫어. 여기 스치며 접하면서 가. 이게 바로 F야. 괜찮지? 얘를 들어 올려. 들어 올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바로 절대값 F야. 괜찮니?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여기 첨점이 두 개 있네? 해서 정답이 2번이 된다. 괜찮겠지? 자, 이 문제는 인수분해 그리기를 다시 연습한 거야. 하도록 하고. 자, 794. 자, 794번인데 얘가 저 선차함수가 있는데 역시 들어올렸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는 게 한 개가 됐으면 좋겠대. 그때 n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래. 아, 우리 알아. 얘를 그려서 들어올려야 돼. 맞지? 근데 들어올릴 때는 이 y는 0, 이 x축이 어딨냐에 따라서 들어올리는 지점이 달라지겠지. 해서 일단 f를 먼저 그릴 거야. f를 먼저 그리려면 도함수가 필요할 거야. 3차니까. 해서 f'을 구해. f'을 구하면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가 되겠지.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괜찮지? 이제 여러 번 그렸으니까 선생님은 도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도 생략을 할게. 괜찮겠지? 자, 그럼 여기서 올라가, 여기서 내려가, 여기서 올라가. 이렇게 이게 바로 fx가 될 거고. 자, 극값을 한번 구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었으니까 이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을 넣으면 n 플러스 27이야. 괜찮지? 자, 여기 1을 넣어볼게. 1을 넣으면 n 마이너스 5야. 괜찮지? y, x축이 어디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한 개였으면 좋겠대. 그럼 생각을 해봐야겠다. 녹색으로 들어 올리면 안 되겠지. 그러면은 미분 가능이 한 둘, 셋, 세 개나 생겨. 맞지? 그래서 미분 가능한 점이 한 개가 되려면 첫 번째 여기 쓰면 될 것 같아. y는 0이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겠네. 괜찮아? 괜찮지? 그리고 얘가 얘가 이것도 괜찮겠지? 여기에 y는 그러면은 얘를 들어올렸을 때 이렇게 괜찮겠어? 미분간에 넘지 않은 게 한계가 생기잖아. 노란색 괜찮지? 노란색도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함께 생긴다. 괜찮지? 아, 미분 가능하지 않으려면 y는 0이 여기 있어야겠네. 괜찮아?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다 그렸어. 그러면 정답을 내려면 식으로 바꿔야 되겠지? 자, 이거를 식으로 바꾸자. 식으로 바꿀 거야. y는 0이 여기 위에 있어야겠네. 즉, 무슨 소리야? 얘가 이 y 값이지? 얘가 얘보다 밑에 있으면 된다. 맞지? 그러면 이렇게 여기 y는 여기에 위치할 거 아니야. 아, 그래서 두 번째 이 n 플러스 27이 0보다 밑에 있으면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수학 공부하는 사람은 이 부등식 등모를 항상 체크하라고. 등모 돼도 되니? 이거 등모 해도 괜찮겠니? 즉 너랑 나랑 같아도 괜찮겠니? 너랑 나랑 같으면 역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한계니까 조건에 부합하네? 괜찮겠다가 되는 거야. 따라서 N은 마이너스 27 이하가 되겠지. 괜찮지? 아, 이거 색깔 잘못 썼네. 중앙에서 이렇게 쓸걸? 자, 다음. 얘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 아, 첫 번째는 이 N-5가 얘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N은 뭐 잘못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N의 최소값이구나. N의 최소값 이렇게 돼. 괜찮지? 근데 N이 자연수라 그랬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정답이고 이것도 정답이다. 둘 다 케이스 분류 맞지? 둘 다 정답이야. 그래서 이거는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애초에 안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최소값은 5라고 할 수 있겠다. 괜찮겠지? 막 엄청 어려운 문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넘어가. 자, 필기할 건 필기하도록 하시고. 795번이야. 역시 마찬가지야. 3분 딱 제곱 풀어. 3분을 딱 제곱 풀기. 3분 제곱 풀기. 자, 시작. fx는 역시 마찬가지. gx는 fx를 들어 올린 건데 알파랑 베타에서 극대값을 가지게 돼. 아, 세상에 신기하네. 극대값을 저렇게 두 군데를 가지겠대. 들어 올렸으니까 뭐 극대값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긴 하겠지. 자, 그래서 한번 또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들어 올려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f'을 그렸어. f'은 4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4분 묶어. 그러면은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3이 되나 봐. 괜찮지? 따라서 여기 이렇게 그릴 거야, 함수를. 자, 그럼 3차 함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fx가 이렇게 생겼어. 자, 이 극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때니까 벌써 힘들어. 마이너스 4, 5, a 플러스 4가 될 것 같아. a 플러스 5지? a 플러스 5, a 플러스 5다. 자, 여기 예, 3일 때니까 3을 집어넣으면은 a-27. 괜찮지? 얘를 들어올렸어. 들어올렸을 때 극대값이 두 개나 있어요. 그 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를 들어올렸어. 그 들어올리면 극대값 하나밖에 없지. 맞지? 내가 여기를 들어올리면 극대값이 그냥 하나밖에 없지. 그럼 어디를 들어올려야 돼? 아, 이렇게. y는 여기 있어야 돼. 괜찮아? y는 여기 있어야 어떻게 돼? 이렇게 얘를 들어올려서 이렇게 돼서 극대값이 두 개나 있지. 맞지? 아, y는 여기 있어야 돼. 따라서 0은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돼. 괜찮지? 그래서 정답은 너희가 되도록 해. 자, 그래서 795번도 또 비슷한 문제였던 것 같아. 그래서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일단 잠시만.